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바음생입니다. 자, 오늘 브롤스타즈 버그를 파헤쳐보는 시간 버그스타즈 1탄 시작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오늘 지금 여기 상점 보이듯이 호그라이더 칼이라는, 옛날에 클래시 로얄에 나왔던 이 호그라이더랑 칼이랑 합쳐버린 호그라이더 칼 스킨이 나와보기 때문에 일단 이 스킨을 사서 직접 써보기도 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 칼에 관련된 모든 브롤스타즈 버그 전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바로 일단 이거 사버려. 뿅! 호그라이더 칼! 와, 여기 돼지가 상당히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들? 돼지 표현이 굉장히 잘 된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버그를 어떻게 쓰냐? 바로 여기서 친서 게임 생성해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칼한테 쓸 수 있는 버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칼이 탄창이 한 개 더 증가했으면 좋겠어요. 그 능력이 이 브록의 로켓 4호기 스탑하고 있었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버그가 시작인데, 자, 여기서 이 칼, 이거 얼굴 눌러주시고, 여기서 내가 적용시켜주고 싶은 능력 브로 선택해주시고, 스타파워 로켓 4호기 선택해주시고, 여기서 다시 칼 눌러. 그리고 호그라이더, 이거는 제가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이거 끼고 하고 싶기 때문에 선택 이거 한과 동시에 바로 여기 오른쪽에 플레이 버튼 뜰 거거든요. 그거 가장 빨리 눌러야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가 이제 브로우기 스타파워 능력을 가져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탄창이 두 개 돼 있어. 이거 말고도 버그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칼한테 적용시킬 수 있는 모든 버그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봐봐봐, 지금 탄창 보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탄창 두 개? 슉! 오, 이게 원래 브록처럼 돼가지고 탄창 네 개로 인식이 되는데 실제는 두 개입니다. 오, 이런 식으로 두 발씩 발사. 와우, 굉장히 신기한데? 와, 여러분들 솔직히 이런 상상 많이 해보셨을 거야. 아니, 칼이 탄창 두 개 됐으면 굉장히 사기겠다. 그게 현실로 적용됩니다. 이 친선 게임 버그를 이용하면은 칼한테 별의별 능력을 다 줄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러면은 오늘 영상에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칼한테 적용시켜줄 수 있는 모든 버그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보도록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그렇지, 칼한테 총 두 발에 곡괭이를 던질 수 있다는 거 알아가시면서, 이번에는 칼이 아무래도 이번에 이 호그라이더 타면서 약간 이 망치가 토르의 번개 망치랑 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망치에 뭔가 번개 능력 비슷한 걸 주고 싶기 때문에 그 능력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비록 이제 브롤스타즈에 번개가 나오는 임팩트는 없지만,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일단 브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능력 다 줄 수 있어. 이번에는 기존 스타파워 네이팜 로켓, 자, 장착해주시고 선택, 다시 한번 캐릭터 얼굴 누르고 칼 누르고 선택, 여기서 중요해, 선택하고 바로 플레이. 따라! 이렇게 하면 이제 브록의 기존 스타파워 네이팜 로켓이 적용이 됩니다. 바로 시작해주시면서 이제 탄창 한 개, 한창 늘어나는 버그는 없어졌지만 슝 던져주시면은 마지막에 요런 약간 요런 불구덩이가 생깁니다. 이 불구덩이가 약간 번개 느낌 나지 않나요? 토르의 번개 구덩이. 슈라르. 오호, 와우 불로 지져버리기. 척의 자세히 보면 약간 번개 같기도 하거든요. 번개 찌릿찌릿. 그래서 저는 약간 토르의 번개 느낌을 여기서 줘봤어요 한번. 이게 지금 칼이 새로 나온 스킨이 호그라이더가 들고 있는 망치라서 그런지 살짝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뭐야 이거는? 뭐야? 애들이 왜 이래? 뭐야, 뭐 불만 표시야? 뭐야 이거? 저런 게 있었나? 뭐야 저거? 뭐야? 여러분 저런 게 있나? 브롤스타즈 난 처음 보는데, 내 브롤스타즈 역사상? 일단 이번에 굉장히 색다른 게, 저거 처음 봤는데 방금 저거 아시는 분들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굉장히 핫했던 모티스의 사거리 증가 버그를 써보도록 할게요. 전송이 돌진, 이게 사거리가 증가하는 거죠. 게이 차면서 모티 선택해주시고, 그렇지, 다시 한번 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선택 눌러주시고 빠르게 플레이 버튼 오른쪽에 이러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사거리가 어떻게 증가되었을지, 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없던 게이지가 생겼죠 여러분들. 오, 피해. 와, 사거리 겁나 늘어났어. 거의 파이퍼급인데 여러분들, 파이퍼급 겁나 늘어나. 다시 한번 게이지 채워주시고 슈라락. 와, 이거 돌아오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는 거야. 왜 부메랑이 근데 엄청 늦게 돌아온다 이거는. 아, 별로인 것 같아. 다시 한번 게이지 채워주시고 이렇게 슉 던지면은 너무 멀리 가.
실제로 칼한테 이런 스타파워가 생기면은 똥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늦게 돌아오니까. 그럼 이번엔 한번 이동속도 증가 리코에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저는 칼이 굉장히 빨라지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리코 선택해주시고 여기서 칼 선택 하고 플레이. 자 이러면 체력이 달면은 굉장히 빨라지는데. 자 그럼 바로 시작해 주시면서. 저는 사실 그동안 이 칼이 너무 느려가지고 답답했거든요 여러분들. 자 티가 때려봐. 그 원한을 풀 수 있겠다. 오 굉장히 빨라졌어. 이거 봐. 거의 뭐 이거는 진짜 호그라이더가 된 건데. 이게 리얼 호그라이더인데. 또 때려봐 또 때려봐 때려봐. 오 좋아 좋았어. 요 정도는 돼야 진짜 칼 쓰는 맛이 나지. 어 이게 원래 속도인 것 같아. 근데 요 정도 속도로 내면은 캐릭터가 너무 사기라서 속도를 좀 줄인 느낌이 납니다. 진짜 오그라이탄 느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거의 뭐 대부분의 버그들을 알아봤는데요. 더 이상의 다른 캐릭터의 버그들은 그렇게 뭐 임팩트가 크지 않아서 요 정도만 버그 스타즈는 하도록 할 거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이 호그라이더 칼 직접 또 게임에 써보도록 해야겠죠? 과연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을지 솔로 슈터에서 바로 플레이! 가도록 합니다. 이번에 한번 1등 노려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호그라이더가 바로 나온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애들이 좀 보면 놀랄 거야. 저런 캐릭터도 있었어? 슈 던져버리고. 아니 근데 아까 그 버그스타즈에서 했던 게 막 떠오르네. 아까 그 버그스타즈대로 하고 싶다. 뭐야 구라 오지마. 이거 내 거야. 내가 벽치기로 이거 내가 빨리 부숴서 먹어야 된단 말이야. 구라 제발 내 거라고. 내 거라고 임마. 이거 내 거라고. 벽치기 할 거야. 이렇게 벽치기 어디서 불 주제 까불어. 아, 저거 내 거야. 어부지리 노려본다. 급배기. 그렇지 어부지리 노려봤고요. 여기 물량 나와. 물량 내가 먹고요. 으아! 이번엔 1등 노려본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맵이 제가 봤을 때 칼 전용 맵인 것 같거든요. 이번에 스킨 나오면서 이게 일부러 의도한 것처럼 상자들이 다 벽에 붙어있습니다. 벽치기 하라는 듯이. 약간 브롤스타즈가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약간 그 캐릭터 전용 맵을 내놔. 뭐 스킨이나 스타파워 출시할 때마다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 좀 이거 팔아제끼려고. 빠르게 벽치기 해주시고. 그렇지 가운데 건 안 먹어. 다른 양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아 누가 안 먹었네? 나이스. 그럼 두 개 먹어야지. 이거 분명 러브샷 났다. 러브샷 둘이 서로 마지막에 쏘고 둘 다 죽은 거야. 개꿀. 위험해 브룩씨 왜 나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났지? 두 명 다? 이렇게 양각일 때는 밑부터 같이 노려주시고. 위험해 잘못하면 내가 죽는다. 내가 양각이다 이거. 그렇지 나이스 판단. 이럴 때는 얘가 지금 체력을 안 채웠기 때문에 바로 공략 들어갑니다. 몸무 얻었구나 임마. 바로 두 개 먹어주시고 바로 쇼다운. 자 네가 아까 날 그렇게 괴롭혔지. 넌 죽었다 임마. 물량 어딨어. 물량 먹었다. 큰일 났다 이거. 한 대도 맞으면 안 돼 물약 그렇지. 물약 찾아 산말리. 물약 찾아주시고 내가 이제 물약 먹었다. 넌 죽었다. 자 이동속도 빨라졌죠 여러분들. 넌 죽었어. 토르의 왕망치 물약 파워. 이렇게 해서 호그라이더 칼로 너무나 쉽게 또 이겨봤는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이렇게 많이 썼던 버그 중에서 어떤 버그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아래 댓글에다가 추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발씩 쏘는 게 가장 좀 참신하고 마음에 들었지 않나 싶으면서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여기까지.